네, 오늘 한국 F&B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F&B 같은 경우에는 청량음료, 영양식품, 과즙음료 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마켓컬리가 이번에 뉴욕 상장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네. 상장한다, 시리즈 F를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오늘 관련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좀 오전에 많이 관심을 받았다가 마지막에 1% 정도 마이너스로 그긴 꼬리 남기고 조금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 아마 재택근무 전환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간편식품을 제공하는 업체들 중에 관심을 받을 종목들이 많은데요. 흥국 F&B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네. 어떤 종목 간판을 거셨는데 그중에 가장 네, 왜 그런지 좀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종목은 뭐 오늘 코스닥 한2% 상승했나요? 혼자 5%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어제도 뭐 K 배터리 전략 관련된 쪽에 얘기 나왔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포스코 케미칼부터 첨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실적과 관련된 쪽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주가를 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에코프로비엠도 벌써 5월 달에 투자 공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잘안 빠지고 계속 우상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3년도 완공 목표인 하이니켄계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캐파가 이제 연간 3만 톤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어떤 캐파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 SDI에 원래 독점적으로 공급했다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930억, 작년 대비해서 한7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1,500억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딱 성장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좀 오르다 보니까 사기가 약간 두렵죠. 하지만 눌림목 때는 계속 공략해야 될 대표적인 소재 쪽이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